너는 숙제를 여기서 하냐? 어? 이놈 새끼야? 왜? 그게 아니라 앞쪽은 다행인데 뒤에 있는지 몰랐다. 네. 오케이. 전봉이. 뭐야, 그 연결돼. 자, 그래서 무지하게 쉽다 그랬죠, 그쵸? 진짜 무지하게 쉬우니까 숫자 풀리는 건 어렵겠죠? 네? 뭐라고? 숫자 풀리는 건 어렵겠죠? 어렵겠죠? 오케이, 그래서 이 친구는 yeah. Jet 쓰는 법? 잘 모르겠지. J. J, 그렇지. E. E. T. 됐습니까?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고? 이름 시고. 이름 시고.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 시겠죠. 오케이. 문장에,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일지 문장 속에 들어가 봐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vet. vet 쓰는 법? V-E-T. 오케이, 얘를 J로 바꾸면 뭐가 돼요? Jet. Jet. 오늘 아무래도 E가 무슨 소리 내는 애들 연습? E가 E-E-O 중에서 E-E-O 중에서 E 되는 애들이 주로 나와 있나 봐요. Vet. 오케이, 무슨 시죠? 이름 시도. 오늘은 무슨 시인지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. 오케이, 자민이 쓰기 숙제는 이런 거였대요. 오케이. 이런 거였다. 글쎄. 계속해서 얘는 슬랫 쓰는 법. S. S. L. E. D. D. E가 뭐 되고 있어요, 또? 예. 그럼 요렇게만 무슨 소리예요? Lad. Lad죠. Lad. Lad예요? L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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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뭐예요? Lad. Rad죠. Rad. Rad. L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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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? Pen. Pen 쓰는 법? E, E, N. 오케이, 채빈이 뭐 쓰는 거 엄청 늘었네. 됐습니까? 처음에는 알파벳도 어려워하더니. 오케이. 계속해서 이 친구는? Bad. Bad. 쓰는 법? B, E, D. 오, 파닉스, 아, 뭐야, 복화 수업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 다음, 이 친구는? Red. Red. 쓰는 법? R, E, 그렇죠. 계속해서 E가 A 되는 애들 모아놨네요. 오케이,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친구는 Man 쓰는 법? M, E, N. 그렇죠. 여기에 P로만 바꾸면 Pen 되고 그렇네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Net 쓰는 법? N, E, T. 그렇죠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pet 쓰는 법 P-E-T. Okay, good. Pet. Okay, 이 정도 가면 이제 쉽네요. 그렇죠? 이제 어려워지겠죠. 다음 hen. 그렇다고 안 할 순 없고요. H-E-N. Okay. 쉬운 거에서 실력을 쌓고 점점 어려운 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Okay. 그 다음 이 친구는 ten 쓰는 법 T-E-N. Okay, very good. 엑셀런트. 잘했습니다. 예.